20년 전 저놈이 지를 죽이려고 했구만요.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? 내가 널 왜 죽여? 순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었군, 마소장! 그동안 마소장의 거짓말에 우리를 속았다.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잘 왔다, 순영아. 그러면 바람이는? 바람이도 살아있는 거냐? 사고가 나서 죽었구만요. 저놈이 바람이 사망 진단서까지 뺏어간 통에 소식도 못 전했고요. 그런데 말이야, 네 말도 무조건 믿기는 힘들구나. 마 소장이 널 죽이려 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. 아버 말이 맞구먼. 아, 살아있었으면 진지게 찾아왔었어야지. 그러고 마 소장이 죽일라 했으면은, 아유, 그 바로 와가지고 그 말을 했어야 할 것 아닌가. 그래, 20년 만에 불쑥 찾아와서 이러면 누가 믿겠어. 그것은 그냥 윗분의 뜻이다. 거기까지만 알면 돼. 저놈이 지 죽이려고 함저 이제 버리니 시켰다고 했을게요. 저놈이 분명 이 집 윗분이 바람이를 죽이라고 시켰다 였어라. 근데 바람이가 죽고 없으니까 찌를 죽일라 했고요. 사장님인지 작은 사모님인지 큰 사모님인지 누가 지킨지도 모르는데 지가 언제 찾아온다요? 네 더러운 찌끄리, 우리 집안을 들먹여. 네 감히 왜 그랬어? 왜? 돈이 탐이 나서 그만 돈보따리만 뺏으려고 했는데. 들었지? 네가 그동안 우리를 오해했구나. 썩을 저. 넌 저 인간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니? 어? 혼자 앉으시다. 좋아, 그렇게 자백하신다면 어디 한번 가보자고. 어디를? 경찰서로 가시죠. 잠깐, 이 일은 이쯤에서 덮지, 윤 실장. 아버지! 윤 실장 덕에 괜한 의심을 살 만한 장부도 손에 넣었고, 이 자식이 우리 집안을 모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. 하지만 이건 마소정하고 나와의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겠지. 하지만 순영이 누나 이런... 경찰서 가서 마소장이 말을 바꾸면 어떡할 건가? 또다시 이 입에서 우리 집 이름이 오르내리면 그땐 윤 실장이 책임질 거야? 지금 누굴 협박해요? 협박이 아니고 사리분별이라고 하는 거야. 순영이 말만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냔 말이야. 그럼 저 인간 그냥 두고 본 보자는 거야 지금? 마 소장이 저지른 일은 내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.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내 일에 왈과 왈부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. 그러니 다들 돌아가. 아버지! 바람이가 정말 죽었는지는 확실히 알아봐야 돼요. 순영 언니가 살아왔는데 바람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어요? 아니, 바람이 안 돼! 안 되긴 뭐가 안 돼요? 우리 집 식구도 사람이긴 한 거야. 어떻게 이래? 도대체 바람이가 뭔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이래요?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어떻게 죽길 바래? 우리가 언제 죽길 바랬다 그래? 엄마는 죄책감도 없어? 바람이가 누구 때문에 나갔는데? 누구 때문에? 예. 아, 누구 때문은 누구 때문이요? 다 지 팔짱고를. 할머니 그러면 안 되잖아. 바람이 그래도 할머니 손녀잖아.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. 강바람 걔가 왜 할머니 손녀야? 걔는 강바다!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나눈 생판남이라고. 바다, 너 그 못 담으라?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어차피 남이잖아. 바람이가 왜 남이야? 어떻게 남이야? 그래, 이렇게 된 거 오빠 너도 확실히 알아야 돼. 예! 강바람은! 왜? 하나뿐인 아들 상처받을까 봐 이래? 나는 상처받든 말든 강태풍만 싸고 드는 엄마! 나도 더는 안 해.
엄마 착한 딸. 강태풍, 똑바로 들어. 네가 죽고 못 사는 강바람,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. 알아들어? 아빠 딸도 아니라고. 강바다! 바람이 정말 아버지 딸 아니에요? 그래. 바람이 내 딸 아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 식구 아닌 일로 그만하고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! 아니야! 아! 임마! 또 시작이야, 또! 다시 정신병원에 처박히고 싶어! 바람아, 강바람. 난 너 같은 애가 내 동생이라서 그나마 살았던 거야. 그런데 네가 내 동생이 아니라니 나 어떻게 살아야 해? 이제 숨이 좀 쉬어지세요. 덕분에 보니까 숨통 좀 트이네요. 어, 사람은 역시 해를 봐야 돼, 해. 태양. 정말 안 마셔요? 아니, 난 얼죽아라니까. 얼어 죽어도 아이스. 근데 뜨아는요? 아이스는 안 판다는데. 됐으니까 뜨아시나 맛있게 드셔. 이럴 때 보면 참 걱정 없을 것 같은데. 뭐, 나요? 네. 이런 사람이 무슨 악몽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? 어릴 때 무슨 화재라도 겪었어요? 회장님께 불 얘기하던데.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. 문 앞에 서 있다가. 난 또 뭐라고.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.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면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? 오빠. 오빠는 뭔가 알고 있구나. 그날의 화재 사고. 어, 뭘 그렇게 봅니까? 왜요? 환자가 이렇게 잘생긴 거 놀라워요? 하긴 이렇게 아픈데도 잘생기기가 쉽지가 않지.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. 아유, 뜨아씨 은근 돌직구네. 아, 뜨아는 싫다면서요? 어? 아니었네? 네? 나 좋아하나 봐. 트아. 뜨거운 거 먹었더니 또 차가운 거 땡기네. 아이스크림 먹을래요? 이 날씨에 무슨 아이스크림을. 아이, 싫어도 먹어요. 나 혼자 먹는 거 딱 질색이란 말이야. 고고. 에휴, 칠칠 맞긴. 여기. 왜, 뭐 묻었어요? 아니. 아직 고마운 줄 알아요. 이 하나밖에 안 남은선 희생했다고 내가. 강태풍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따라와요. 강 팀장님인데. 근데 왜 숨어요? 방해받기 싫어서. 은서연, 나 아무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. 뭐요? 아니,
보육원도 모질라서 은원장님 뒷조사까지 하란단 말이오? 강 회장이라면 분명 더 집요하게 파고들 거야. 그 말은 우리 바람이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란 소리 아니오? 바람아, 네 안 되겠어. 르블랑서 당장 나와야겠어. 걱정 마 언니.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. 뭔 방법이 간디? 내가 죽는 거. 뭐?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야. 원장님의 친따님 유골함이 모셔진 납골당이 있어. 원장님이 그분의 유골함에 내 이름을 새기라고 일러주셨어. 난 20년 전 거기에 잠들었던 거야. 유골함에 관한 것들은 내가 정리해둘게. 언닌 그 집 사람들만 거기로 잘 데려가줘. 넌 여길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?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냔 말이야? 아, 안 물어보셨잖아요. 뭐 바람이 어떻게 보냈냐, 어디다 묻었냐, 뭐 누구 하나 물어보셨어라? 다들 그냥 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에만 눈에 불을 켜놓고는. 눈에 불을 켜게 누가 눈에 불을 켰다 그래? 언니, 거짓말 아니야? 아무 유골함 놓고 쇼하는 거 아니냐고. 아니 뭐 어디 천벌받을 소리여? 아, 그러고 못 믿어 오면은 그, 어? 무시냐? 아, 유전자 검사! 그거라도 해보면 될 거 아니여? 뭐? 유전자 검사? 그래요! 아니, 바람이는 그래도 사장님 자식이니까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여요. 유골도 다 검사가 된다던데. 아니, 그게 우리 집 피가... 아니, 뭘 그렇게까지 해, 참. 고맙습니다. 당신의 도움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. 바람아, 정말 너니? 정말 너야? 아리잖아. 네가 이렇게 죽었을 리가 없잖아. 강바람, 바람아. 제사 때마다 여기다 꽃 갖다 준 게? 응. 꽃은 사진 옆에 내려놔야지. 아니야, 오빠. 저렇게 둬야 향기를 제대로 맡으실 거 아니야. 바람이가 왔었어. 바람이야. 바람아. 바람아. 어디 있는 거야? 은서연, 당신이... 있었어. 그리웠다, 바람아. 보고 싶었다. 강바람. 강태풍 씨가 여기 어떻게? 강바람. 내 동생 강바람. 나한테서도 숨고 싶은 거야? 그래, 바람아. 강태풍 씨. 은서연 씨 말이 맞았네.
네? 나 지금 내 동생 바람이 납골당 다녀오는 길이에요. 은서윤 씨 말처럼 그 아이 이 세상엔 없네요. 난 이제 은서윤 씨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. 은서윤 씨 말대로 다 잊고 내 인생 살 거라고. 그게 내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면. 동생분도 하늘에서 응원해주고 있을 거예요.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요. 이번에도 당신 말이 맞겠지. 그럼 회사에서 봅시다. 우리 가족이 널 해치려던 게 아닌 걸 확인 말하면 그때 널 바람이라고 부를게. 조금만 기다려줘. 바람아. 바람아, 고맙다. 살아있어줘서.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까부터 계속 웃어요? 그러게요. 교통사고 때 팔을 다친 게 아니라 이 허파 쪽을 다쳤나? 아니면 이 심장 쪽이 막 이렇게 나대는 것이 막 들려? 들리냐고? 뭐? 들리냐고? 안녕하세요. 태풍의 엄마입니다. 정신은 차리신 것 같은데 구급차 부를까요, 대표님? 대표님? 그럼 당신, 다시 조이 엄마? 네, 제가 조이 엄마예요. 이제 정신을 좀 드세요. 어떻게 이럴 수가? 어떻게 이런 일을? 정말 괜찮으세요? 당신이 정말 조이 엄마, 그러니까 S그룹 대표 정모연 씨라고요? 네, 네 맞아요. 제가 정모연 대표입니다. 서윤이 몰라요? 서윤... 강 회장님도 물어보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과 그렇게 닮았나요? 동양분이시라고... 우리 남편을 만났어요? 아, 네, 아이들 문제로 몇 번 뵀어요. 언제? 어떻게? 왜? 큰 사모님한테 그냥 있는 승질은 다 내면서 서윤이 귀신을 봤다잖요. 그 매년 제사 지내드리던 그분 이름인 것 같은데. 언니, 매년 제사 지내던 그분들이 사실 내 친부모님이야. 뭐셔? 아, 왜 이렇게 겁이 없어? 제발 조심 좀 하라고. 왜 사람을 함부로 끌어당겨요? 아니, 내가 뭘. 아, 이럴 땐 구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아닌가? 빨리 가요. 강태풍 씨가 가져온 팔레트 다 보려면 야근 각이니까. 낯익은 얼굴 같은데 누구지?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과 직원들 부모님한테 신발을 선물할 계획입니다. S그룹에서 맡아주셨으면 하는데. 그때 저희 집안과 인연을 끊으시겠다는 뜻으로 들었는데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뭐 혼사만 없던 일로 하는 거지 인연을 끊다니요. 공과사는 구별해야죠. S그룹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저희 제품의 면모를 알아봐 주신 건 감사하지만 신뢰가 없는 곳과는 거래하지 않는 게 제 기업 철칙이라서요.
죄송하지만 이 일은 힘들겠습니다. 아, 예, 저 아이들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 섭섭합니다. 어머님 뜻에 따르는 회장님의 마음 최대한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사모님이 오늘 보이신 태도는... 아, 애들 엄마를 만나셨습니까? 네. 혼사에 관해 사모님은 저와 뜻이 같으신 줄 알았습니다. 한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하시고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. 아, 도대체 서윤이 그분이 누군가요? 형님, 저녁 미팅 시간 맞추려면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. 그럼 남은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. 예. 남인순 이 옆에 내시.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기어코 사고 쳐서. 아! 뭐야? 당신 옆에 내다 왜? 기껏 생각해서 내 손에서 정리를 해주려고 했더니만 뭐? 바람? 고양이 쥐 생각하고 앉았네. 현신건설 사모가 카페에서 봤다는 것도, 꽃다발 사 날긴 것도 다 서윤이었잖아. 어디 끝까지 오리발이야? 아니, 서윤이가 어디 있다고 자꾸 죽은 서윤이 타령이야. 서윤이 닮은 그림자만 봐도 환장할 당신한테 그러면 평생 사돈으로 정 대표 보게 해줬어야 돼? 그거 원해? 고호라, 이제야 본심 나오네. 어, 그게 당신 계획이었니? 어? 평생 사돈으로 서윤이 귀신 닮은 그녀 보는 거? 아휴,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말해. 그녀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? 무슨 생각했냐고! 아휴, 아휴, 이놈의 의붓증!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아까도 그래. 왜 배웅하면서 왜 서윤이 그녀 보듯 웃고 서윤이야 말이야! 아이고, 내가 미친놈이지.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. 마음대로 생각해! 강백산이든 서윤이 귀신이든 내 둘 다 가면 안 돼. 둘 다 가면 안 된다고! 윤산들, 너한테 해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. 듣고 싶으면 돈 챙겨서 가져와. 마대근 씨, 거기 어딥니까?